노래 실력을 보여주셨어요. 아, 근데, 네. 근데 딱 노래 못하게 생겼어요. 남양숙제보다 오싹하고 방학숙제보다 하기 싫은 안살거야. 가르쳐줄게. 안살거야. 대한민국 사위들의 1박 2일 나 홀로 처가자리. 어, 잘하시네. 사위인가 조교인가. 그렇죠. 여든 장로를 훈련시키는 용감한 사위 함익병. 멀쩡한 진술아. 각지다 먹어준다. 백년 손님의 체면 말이 아닌데요. 구박받는 서울사위 남재현. 콩밥맨은 남편들의 처가살이 프로젝트 자기야 백년 손님. 오늘도 대한민국의 사위들이 두근두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봅니다. 물 빠져야 된다, 물 빠져야 된다, 그 안 된다, 그 하여튼 물 엄마다 빠진다. 저는 46세에 처음 하신 거예요, 그때? 여보세요? 그만큼 인생 즐겼었나 봐요. 처가가 쿠포리보다 멀어도 불안한데 난 분당인데? 감사방 일어나 이제 가자. 네, 맞아. 저번 주에 공원에서 운동 가기로 약속했죠. 주말 그 공원 간다며. 아, 가 있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몇 시에요? 6시 15분. 어? 15분 늦었다. 아이고 이거 이불을 개 놓고 가야지. 그 이불을 그렇게 하고 개면 돼요. 어떻게 돼? 예? 어떻게 돼? 아, 먼지라도 좀 털고 돼야지. 아유 먼지 덮을 사람이 없는데 그걸 왜 털어? 아 제가 어제 밤에 덮었잖아요. 안에서 아 진짜 먼지 잘 털어. 이거 맨날 뒤지면서 걸어요. 뒤지면서 그게 본인이 다 마셔. 아유 아무거나 걸치세요. 핑크색은 너무 진하지? 아 좋죠. 핑크색이 있어요? 있지. 너무 진해. 아 좋아요. 아주 이 젊은 사이랑 아주 잘 어울릴 거예요. 아유, 좀 창피하지. 저 바지 어머니가 사준 거예요. 네 맞아. 네 시장에서. 네. 모자 하나 써야지. 아 모자 하나 주세요. 어. 저기 갈 때 썼었구나. 가시다. 아 볼만하다. 내가 혼자 웃음이 나더니. 야 정말 아니 숲속이다 여기는. 특급길이지? 네. 이런 옷을 길이 없어. 근데 왜 여기를 안 오세요? 이 좋은 데를 두고. 아침에. 아니, 아침에 혼자 계셔도 오시면 되잖아요. 이제 시원해지면 오려고. 아 이럴 때 와야죠. 그러니까 이 땀 쫙 날 때 이렇게 땀을 흘리면 좋잖아요. 여기가 내가 쉬었다 가는 자리지. 아니 뭐 벌써 주저앉아요. 여기 좋잖아 이거 봐. 아유 좋기는 좋은데 좀 더 걸어야지. 올라가야지 이제. 그래서 왔는데 이렇게 윗몸 이렇게 몇 개 한번 해보실래 여기서? 에이 그건 뭘 여기서 시키나. 저희가 그거 사실래. 그런 데 있어. 아, 시키는 게 아니라 자꾸 하셔야 된다니까 장모님은. 요게 문제예요 요게. 오 이거. 이거? 이거 아무리 오후 이렇게 해봤다 잘 소용없어. 아이 그래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하다 보면 좋아져요. 왜 복근이 있으니까 이 윗몸이 이렇게 기가 되지. 가자. 또 이제 뭐지 운동 얘기 나오니까 이제 서울에 빨리 가자.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좀 더 많이 잃는 거고 건강 잃으면 다 잃는다 이런 얘기 늘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강을 돈 주고 살 수 있다. 그럼 뭐 재벌들이 죽겠어요? 가족들이라 그러면 그러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만날 때 얘기해주고 격려해주고 잔소리하고 그럴 수밖에 없지 않나. 관절 수술을 하셨으니까 오르막에서 이렇게 다 힘을 주는 걸 자꾸 하셔야 돼요. 여기서 좀 세워가면 어때? 네? 아유 좀 바로 올라가요. 자꾸 쉬지 말고 땀을 좀 흘리시라니까. 여기서 온몸을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윗몸 이렇게 좀 더 가서 하세요. 요런데 일부러 계단길을 밟으시라니까. 아, 여기서 잠깐만 좀 쉬더라도 쉬었다가 네, 숨을 좀 골라갖고 요 계단을 올라가시라니까. 쉽다니까. 아니 쉬운 분은 의사 선생님이 네.
계단은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지 말랬어. 계단은 내려가지 말라 그랬을 거예요. 아니야.